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동북권 지역사회가 꾸준히 요구했던 2021년 전남도 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결국 공개했는데요. 공개 결과 지역사회가 예상했던 대로 주요 지표들이 목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예상된 결과라며 전남도의 의대 설립 행정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전남도 주도의 여론 수렴 절차에 아직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가 지난 2021년 수행했던 전남도 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던 용역은 전반적인 지표에 대한 결과가 서북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남권 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효과, 즉 BC 분석 결과 서북권 1.44, 동북권 1.35였습니다. 전남의 의대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북권과 동북권 모두 경제성이 있는데 서북권이 더 높다는 분석인 겁니다. 도민 요구도 조사 결과도 설립 필요성 항목에서 목포권 83%, 순천권 82%로 목포권 의대 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이처럼 서북권을 향하고 있는 결과치에 대한 동북권 반발이 부담스러운 용역을 공개하는 시점까지도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이런 자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 이걸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용역 기관에서 이것은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자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입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전남도가 용역 결과 공개와 함께 요청해온 오는 17일 오자 회동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주도의 여론 수렴 절차에 참여 여부도 전남도의 의대 설립 행정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에서는 전남도가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또 다른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순천대와 목포대 용역 결과를 열람한 뒤 직접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순천대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혀 결국 무산됐지만 의대 행정과 관련해 전남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전남도가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공개했는데도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는 동북권의 반발 여론. 이제라도 전남도가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 주도의 전남권 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극심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포럼을 보성에서 개최했습니다. 국립 전남의대 범도민 추진위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전남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으며 정부와 전남도, 의료계, 대학 등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는 정책 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 도민대표 33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그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립대 사범대학 중에 10개 이상 학과를 운영하고 부설학교가 없는 학교는 순천대뿐이라며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2028년부터 기존 4주 교생 실습이 한 학기제로 운영된다며 순천대 사범대학은 실습학교가 없어 인근 지역 중등학교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부설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을 두고 전남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수산단의 수소 인프라 등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여수산단은 전남 경제 중심축으로 국내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잘못 대응하면 암울한 경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수산단의 생산 실적은 약 84조 원으로 전국 국가산단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학생의 맞춤 수업을 돕는 글로컬 미래 교실이 공개됐습니다. 미래 교실은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데요. 전남교육청은 박람회를 거쳐 미래 교실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모둠으로 배치한 책상마다 학생용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수업 자료를 보거나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화면에 필기도 가능합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은 학생의 표정과 반응을 분석합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교실 곳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돕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구축한 미래교실은 오는 2030년 예상되는 교육 현장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여수와 목포에 우선 한 곳씩 설치해 미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사 연수와 시범 수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교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는 미래교실을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은 실제 글로컬 박람회장에 초중등, 유치원 등 모두 6개 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수업을 경험하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운영과 박람회 기간 수업을 바탕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과가 좋을 경우 미래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들이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해 전남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를 펼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30개의 체험공간을 설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관광 바우처를 배부합니다. 순천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순천 웃장, 아래장, 역전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1인당 5천 원 상당의 할인권을 증정합니다. 또한 순천 웃장에서는 오는 15일부터 3일 동안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준공 승인까지 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사업 도중 부도 처리가 되면서 광양시는 10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동강면과 옥룡면 일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된 생활용수 공급 사업. 지난 2017년부터 4년간의 공사 끝에 송수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국비 포함 예산 60억 원이 투입됐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광양시가 1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양시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먼저 주고 준공 승인까지 내어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는 1차 사업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부도 처리됐습니다. 공사 집행 금액 24억여 원 가운데 시공된 것은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광양시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3차 사업에 대해서만 1억 7,500만 원을 회수했을 뿐 10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 내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준공을 내주고. 광양시 내부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압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공정을 믿어지고 신속 집행은 계속 정부나 도에서 쪼고 그러니까 제한 물량은 내에는 있는데 공사 추진력이 좀 더디다 보니까 좀 더 지급을 해서 그런가 보다. 광양시는 당시 현장 감독 공무원 등 3명에게 많게는 5억 5천만 원, 적게는 4,300만 원의 변상을 청구했지만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감사원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양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올해 일조량 감소 등으로 전남 양파 재배 면적의 20%의 생육 장애가 잇따르면서 전남도가 정부에 재해 인정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무안과 신안 양파밭 1,370여 헥타르에서 입마름과 성장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양파 생육 장애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수산물 방사능 조사반을 상시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현장 조사원 5명을 채용해 위판장과 수산물 판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하루 200건 이상 수산물 방사능 측정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에는 핵종 판별이 가능한 방사능 측정기를 추가로 구입해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시대 참스승 김용근 선생을 아십니까? 독립유공자이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용근 선생은 일제와 독재에 맞선 실천적 지식인의 사표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선생이 보여줬던 강인한 기계와 정신력은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여러 민주인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김용근 선생을 소개합니다.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 김용근 교육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김경윤 시인. 1989년 정교조 활동으로 해직됐다. 5년 뒤 고향 해남으로 복직해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운동에 헌신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참교사 참교육의 기감이 되는 서근 김용근 선생의 이름으로 주는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김용근 교육상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서근 김용근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17년 강진에서 출생한 김용근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학생 신분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해 옥고를 치렀고 6.25 당시 국군에 입대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후 역사교사로 광주고와 광주제일고, 전남구 등에서 22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교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김 선생은 지역 문화운동과 노인 계몽 활동에 앞장섰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마지막 수배자였던 제자 윤한봉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체포돼 또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윤한봉 선생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5.18 때 집에 숨겨주고 그랬다는 이유로 또 5.18 유공자가 되신 분이고. 김용근 선생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5.18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윤한봉, 이양현, 정찬용, 종용화, 김양래 등의 민주인사들이 김용근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입시 위주의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고 항상 강조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가르친 대로 살아낸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김용근 선생. 그의 기계와 가르침은 그가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손담문바 람사르 사무총장이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노관규 순천시장과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무손담문바 사무총장은 순천의 우수한 습지 사례를 15차 람사르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에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